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일반, 우리 청년부를 담당했고, 그리고 지금은 새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함경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숙제가 제 안에 있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딴짓하고 막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엇이지라는 고민이 제 안에 되게 많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이 저 안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탄 순복음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 안에서 제자 교육을 이 지상 명령을 받게 하셨고, 강사의 모습으로 또한 서게 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변한다는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 나의 악함이 제거가 되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우리 제자 교육을 통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늘 했던 고민, 아빠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이러고 우리 목사님은 나도 세상에서 니네 엄마가 제일 무서워.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점점 악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제자교육 강사를 하고 나서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엄마가 점점 천사같이 변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제자교육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강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저를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좀 시키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깊이 있게 연합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연애하는 느낌? 연애하는 느낌으로 이 제자교육을 솔직히 하게 됐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훈련의 기간들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청년 일반들이 굉장히 착하고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런 제자생이 있었어요. 막 억지로 와서 제자교육을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는 분노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만이 가득했고, 엄마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고, 막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가 제자교육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막 억지로 앉아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그 아이의 고백이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아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기도와 말씀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찬양하는 아이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이 악함들이 제거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보여줬던 게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 찬양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 아이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굉장히 사실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희 사실은 신앙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진짜 진정한 목표이자 비전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육과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게 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큰 비전인데 물론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고 또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목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거고 기쁜 가운데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아이들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이제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강사님들은 훈련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거하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